마이크는 이 정도면 되죠? 할게요. 안녕하세요. 킹존 드래곤헥스 미드폰 허은석입니다. 이제 저희가 서부리그에서 3등까지 올라왔는데 이기대로 남은 경기 모두 승리해서 3등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저희가 처음에 부진했던 것은 저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못해서도 있지만 1, 2등과 너무 빨리 만나서 였던 것으로, 이제 저희가 남은 경기 SKT와 젠지, 한화, 진에어 4경기인가? 4경기가 남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는 경기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다 4경기 모두 잡아서 3등은 유지를 하거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팀을 만나서 이제 진 거긴 한데, 저희가 그때는 아무래도 팀 호흡이나 골점 문제, 피지컬 문제 다 안 좋았던 상태였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리핀 샌드박스 팀을 안 만나고 다른 팀을 만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나왔을 거라고 기대는 못해요. 지금 와서는 이제 그리핀하고 샌드박스를 만나도 자신이 있는데, 그때는 누굴 만나도 저희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3등이니까 3등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느 라인에서도 캐리를 할 수 있는 팀인 것 같고, 어느 한 라인이 못하면은 그 반대 라인이 받쳐주고 더 캐리를 해주고, 뭐 파이만 해라 캐리해줄게, 뭐 그런 마인드? 이거 막 이 경기 경우 바텀이 좀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상체에서 캐리를 했잖아요. 그런 경기가 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바텀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상체가 힘들면은 바텀이 도와주고, 바텀이 힘들면 상체가 도와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드가 아무래도 요즘 어느 시대나 미드는 항상 중요했던 라인이에요. 미드 정글은 옛날에는 약간 미드 정글 한 몸이 아니었었는데, 한 2010몇 년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미드 정글이 이제 아예 한 몸이에요. 미드 정글이 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라인이든 탑 바텀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구심점이 되고 무조건 중요한 미드 라인, 미드가 지면은 게임이 다 없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미드를 항상 반반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반반 이상을 할 수 있고 약간 그냥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저는 나쁜 의미, 원래 그게 겔주님이라고 나쁜 의미였어요. 근데 제가 17년도 썸머 때부터 11 스프링이 엄청 못했고, 르블랑으로 결승전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죽어서 그런 게 생긴 걸로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썸머부터 좀 각성을 해가지고 잘했어요. 그때 제가 근데 11 썸머 때 아마도 KDA가 2등이었을 텐데, BD 선수가 넘사벽으로 1등이고, 그리고 나머지 탑 정글 원딜 서포트 KT가 받았는데 제가 아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2등이라서 묻혔는데, 제가 그 신년도 2018년도 빼고 저도 2017년 썸머나 캐스파컵 때 엄청 잘해줬는데, 너무 신과 하나로 평가가 엄청 떨어져서 그냥 17년도 통으로 못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이번 19년도에 쉬지 않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각인을 시키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세대교체, 미드 세대교체인데, 예전에는 페펑크였다면 지금은 약간 초비 요칼, 도브, 쇼메이커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페펑크에서 페포만 남았는데 저희가 페이건스랑 저랑 그 말 있잖아요. 그 김정균 감독님이 하신 폼은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을 저도 믿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도 언젠가는 항상 저희가 다시 역을 세대교체하는 느낌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존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항상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처음에 2연패 했을 때 많이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서 이렇게 3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뭐 안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고 부진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는 이렇게 반등을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시면은 꼭 스프링 우승 MSI까지 가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